무차별한 총기 난사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용의자 제임스 홈즈. 콜로라도 주립대학 재학 내내 뛰어난 성적을 내던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동료나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항상 혼자 시간을 보내는 외톨이였습니다. 이렇게 사회와 동떨어진 그의 외로운 생활은 충격적인 총기 난사 사건의 동기와도 큰 연관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렇게 고립을 하고 혼자 있고 하다 보면은 사람이 상상으로 자기를 자꾸 표현하게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사람의 역할을 자기가 하면서 아, 나도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상상 속에서 자꾸 자기를 표현하게 되고 뭐 누가 자기를 죽일 것 같으니까 막 총도 사고 막 미리미리 다 계획해가지고 그리고 자기의 그 이 정체감이 자기도 이렇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 거잖아요. 남가주 한인 사회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호소하는 어려움도 바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생명의 전화를 찾은 한인들의 고민 중 1위는 고독과 외로움, 2위는 인간관계에 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외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외로움이나 인간관계 같은 개인적인 일로 전문 상담원을 찾길 꺼려하는 경향이 높은데 외로움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기 느낀 감정을 와서 누구하고 얘기하고 그것을 표현함으로써 내가 그것을 알고 어떻게 그것이 파괴적으로 안 되나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는 쪽으로 안 하나 그것을 알아내는 것은 우리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모든 한인들, 이민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길이지요. 또한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자녀가 어린 시절부터 주변과 잘 어울리는지를 신중히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인터넷과 온라인 게임 등으로 자녀들이 혼자서 시간을 보낼 때가 많은 경우 자녀와 함께 야외 활동을 하고 자녀와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이 좋습니다. 12명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배경에는 현대인들, 특히 이곳 남가주 한인사회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더 큰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